말씀을 읽다가 또 시를 쓰게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수학과 시는 너무 멀거든요. 어떻게 시를 쓰게 되셨어요? 제 안에 말씀이 가득 차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그것이 시라는 도구로서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쓰게 되고 그 시가 첫째 처음이 나의 눈물.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 그래서 신춘문예 당선까지 되셨어요? 네네. 그냥 아마추어로 쓰신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신춘문예 응모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이 평면에서만 이 땅에서만 그려지는 그 XY 좌표 평면을 갑자기 불현듯 제가 이렇게 일으키고 싶더라고요. 이게 발상을 전환시킨 입체로. 거예요. 딱 이렇게 세웠더니 제 눈에 십자가로 보였어요. 십자가로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세우기 전에는 오직 나하고, 그러니까 세상과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점으로 찍어봤더니 방향을 잃고서 막땅 위에 너저분이 찍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들어 딱 세웠어요. 근데 나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점이 찍히더라고요. 근데 그 점을 제가 찍는 줄 알았어요. 내가 찍고 내가 디딤돌 삼아서 걸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시를 쓸 때는 그렇게 썼거든요. 나중에 저 이렇게 또 신약한 지나니까 제가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좌표를 찍었더라고요. 네가 찍은 거 아니야. 내가 찍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찍은 의지로 제가 찍었다고 시를 썼는데 당선이 나와서 또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찍었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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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말씀이 그렇게 심취 하다가 보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나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가 갈등이 아무래도 많이 될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에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나 자아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갈등 많이 겪으셨겠어요? 진짜 갈등을 너무나 겪었고요. 그래서 제가 불현듯 하여가와 단심과라는 시가 제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하여가와 단심과 이런대로 어떠하리 저런대로 어떠하리를 읊조리며 유유자적하면서 살던 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향한 일편단심인 단심가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입으로는 단심가를 열심히 부르지만 여전히 저 심령 깊은 곳에서 은밀히 들려오는 하여가는 무엇이란 말인가? 말씀에 귀가 열리고 은혜의 말씀이 이해되면서 단심가는 내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구원하리라. 아, 이것이 진정한 좋은 소식이구나. 내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그게 로마서 8장 39절을 그렇죠. 그거를 제가 말씀을 읽고서 아하, 이것은 내가 부르는 일편단심 노래 아니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일편단심이네. 그래서 제가 부르는 단심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는 단심가. 제가 찍는 디딤돌의 좌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좌표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하여가와 단심가 이런 시 쓰시다 보면은 정말 가슴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이제 산악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큰 사고를 겪게 돼요. 경사를 내려오는데 그막 돌이 울퉁불퉁하는데 그게 이제 산악 자전거는 서스펜스가 앞뒤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잡아가지고 제가 확 날아가게 됐어요. 막 주위에서는 비명이 막 지르고 근데 정작 제가 떨어지는 저는 이렇게 쫙 떨어지는데 그 슬로비드요? 깃털이 이렇게 쫙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어요. 진짜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는 중경상 진짜 그게 돌밭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운이 좋다. 그냥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보셔 하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시. 아주 그냥 그냥 입으로만 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저희 큰형하고 그 산을 좀 다니는데 제가 이제 배낭을 메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 커피 보드를 안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날 따라 커피를 끓여가지고 여기다 왼쪽에다 놓고 산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바삐 가다 보니까 산에 갈 때는 반드시 다 장착을 해야 돼요. 근데 등산화를 착용하지 않고 제가 런닝화를 신고 갔어요. 조깅화. 근데 올라갈 때는 모르는데 내려갈 때는 그리 바위를 딱 감싸지 못하니까 미끄러진 거예요. 아. 근데 그 높이가 산높이의 4에서 5m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빵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커피보드를 넣지 않았으면 그를 정탐으로 찍었더라고요. 가운데를. 만약에 찍지 않았으면 날카로운 바위. 예, 그 모서리에다가 탁 찍어가지고 지금 제가 집에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안 다친 거예요. 그때도 안 다치셨어요? 전혀 안 다쳤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또 아이고 우리 운 좋다. 역시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니까 우리가 참 우드네요. 우리 모두가 다. 너 사랑한다. 저는 그 수준만. 그래. 네가 그렇게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애쓰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그렇게 값없이. 근데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이게 물을 끓였어요. 근데 아, 왜 이렇게 그거를 놓치나고요. 놓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탁 놓쳤어요. 놓쳤는데 저 이거 옆구리에다가 그리가 흘렸어요. 그 순간 진짜 뒤에서 번개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뜨거운 물을. 갑자기 확 깨는 거예요, 제가요. 와, 이 하나님 나한테 이게 경고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끌려가면서 내가 입으로는 단신가를 부르는데 나의 모습은 여전히 연합되지 못하고 그냥 옛사람으로서 하나님 모르실 것 같은데 팔을 헛디디는 거예요. 이런들 어떨까? 저런들 어떨까? 입으로는 단신가를 부르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말씀을 네네. 쫓아가면서도 발은 자꾸 네네. 뒤로 가시는 거였군요.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자꾸 저에 넘어지고 헛발 딛고 근데 이 손은 안 노는 거예요. 우리 노마식 것처럼 안 노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 진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저를 놓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순간 저는 너무나 엄청난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생각지 못했는데 세 번째야. 그 결정적으로 통해 자복하시면서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다고요. 근데 역시 이제 말씀을 보는 중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것이 그냥 제 눈에 확 비치더라고요. 누구의 모습과 예수님과 제 모습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번쩍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엎어졌어요. 제가 아마 그렇게 울은 적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자국을 보는 순간 제가 아하 그동안은 통의 자복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제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제가 처음에 나의 눈물이 그야말로 지금 눈물이었던 거예요.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진짜 침상이 왜 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서 제가 또 시를 쓰게 됐어요. 못자국이라고. 못자국.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잠깐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 못자국은 그 도마라는 제자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박았는데 내가 세상에 박은 못자국은 전부 다 상처만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 못자국을 이제 빼주세요. 그래서 십자가 박은 못자국으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더불어 그 못자국을 내가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제가 그 흔적을 보이겠습니다. 그 못자국이라는 시를 쓰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붙들고 뜨겁게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뭐 삶이 안 바뀌실 수가 없었겠네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삶에 대한 관점, 바라봄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 말씀이 끌려오면서도 실은 그야말로 내가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바라봄이라는 것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을 또 저희 그 작은아버지께서 목회자신데 그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잔압 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오시더니 그 말씀 속에서 저하고 한 10시간 동안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그랬더니 그 잔아버지께서 저를 그 말씀으로 다독거리면서 그 순간에 이제 그 제가 방향을 그분은 손가락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볼 것은 자기야. 근데 저를 그것을 방향을 제가 정확히 보게 된 거지. 관점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제가 이 관점으로서 지금까지는 세상을 쫓던 삶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관점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예. 예, 삶의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자면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내려놓아야 할 것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내려놓음에 대하여 시도 쓰시고 수학적인 표현으로 설명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내려놓음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내려놓는다는 말을 쉽게는 할 수 있는데 진짜 어떻게 내려놓는다는 말을 저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저는 또 가르치는 학생들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제가 가르치는 미분하고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분하고 접목이 되는데 그러니까 DXD라는 말은 미분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냐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카메라를 해주시면서 네. 이해하는 학생이 네. 있을지 몰라요. 네. 예. 그러니까 DXD라는 뜻은 어떤 명령어냐면 X세제곱이라는 그 대상을 괄호 안에 있는 거 예, X세제곱이라는 대상을 3을 앞으로 끌어내라. 그 다음에 3 대신에 반대 그 수에서 2를 빼가지고 대신 써라. 그러면 3X제곱이죠. 이게 DXD라는 명령어는 그와 같은 명령어인 거예요. X세제곱이라는 것을 일단 3, 지수를 앞으로 끌어내.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2를 빼서 집어넣어. 그러니까 3X제곱이죠. 다시 3X제곱을 또 미분하면 다시 말하면 2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앞에 있던 3하고 2를 곱하니까 6이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2에서 2를 빼니까 1로 집어넣어라. 또 6X를 미분하면 이제는 상수를 없애라 그런 아니 뭐야 변수를 없애라 뜻이거든요. 6이 되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내려놓음을 요 미분으로 이렇게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X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나의 삶 속에서 삶의 변수가 나를 자극하면 내가 한 방향을 바르지 못하고 요동치는 나의 모습이었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더 내려놓아 봤어요. 더 내려놓았더니 그제서 일정한 값을 갖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뭐든 이렇게 그렇군요. 수학적인 사고와 네. 언어로 풀어내시니까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면서도 이런 내려놓음에 대한 또 철학도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배울 수 있겠네요. 이거를 인문 이거는 이제 수학적이고 인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심플하게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자꾸 잠깨 부려가지고 복잡해졌는데 다 내려놓기라면 다시 또 단순하고 심플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수학적인 언어로서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 2학년 정도면 다 알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들을 가르칠 때 제가 내려놓는다는 것을 꼭 하고 싶을 때는. 이 미분을 적용해서 아, 내려놓음이 이렇게 해석해보자. 네. 그래서 이 DXD라는 것은 수학적인 기호이지만 어떤 명령을 가지고 있는 기호냐? 바로 내려놓고 대신해서 이를 빼서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라. 근데 참 아무리 통해 자복하고 깨달아져도요. 움켜진 손 쫙 펴고 뭔가 내려놓을 때면 자기와의 싸움, 정말 힘겨운 싸움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녹아있는 시를 제가 한 편 골라봤습니다. 네. 파쇄라는 네. 시인데요. 제가 한 편 읽어드릴게요. 파쇄.
퇴비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 풍길수록 향기 진한 꽃을 피우고 풍성한 가을을 맞게 된다. 눈물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심령 속에 녹아있는 불순물이 모두 제거되고 은밀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은혜의 강물이 잘 흐르고 내 안에 누렇게 익어가는 고개 숙인 알곡을 보게 된다. 위를 향한 마음판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사라의 낙차는 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게 된다. 참 아름다운 말씀. 수학자가 어떻게 시를 이렇게 잘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 죽어야만 된다, 작아져야 된다. 그거를 이제 시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견고한 진을 네가 잘게 부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르지만 자르지 않으면 그 자르면 파쇄되는 것을 제가 이제 시화시킨 거죠. 절대 기죽지 않고 굽히지 않는 아들, 그 까칠한 아들, 그 아들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우리 아들 진짜 이제 하나님 아들 다 됐네. 네. 엄마가 여한이었다. 제가 중앙이 아니라 지방, 작은 도시에서 애들 교육과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공정해 주세요. 제가 진짜 기대했어요. 공정해 주세요, 저를.